안녕하세요. 감성 캠핑을 꿈꾸지만 현실은 난민 캠핑을 하고 있는 하이웨이 TV입니다. 주변 캠퍼님들을 돌아보니까 감성 캠핑을 하시는 분들은 꼭 하나씩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만 있으면 감성 캠퍼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 구매를 한게 있습니다. 자, 그럼 제품 검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방은 깔끔하고 튼튼해 보이고요. 자, 제품의 내용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셸프 다리가 이렇게 있고요. 상판은 3개씩, 3개씩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행어에다 걸수 있는 고리가 이렇게 2개 들어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이걸 장박지 가서 설치할 거라서 다 꺼내서 조립하기에는 다시 패킹을 하기가 힘드니까 일단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이게 나무가 어떤 나무고 재질이 어떻고 가격이 어떻고 그런 얘기는 할수 없고 그냥 눈으로만 봤을 때 깔끔한지만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일단 코팅은 잘돼 있어서 뭐 까슬까슬해서 뭐 걸리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마감도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리도 이렇게 밑에 오 이렇게 풀어서 이제 높이, 기울기 이런 걸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나무는 봐서는 알수 없으니까 곰팡이에 강할지 뭐 어떤 그런 오염에 강할지는 저희가 지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순 없고요. 장박지에서 계속 쭉 사용을 해보면서 그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격 대비해서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열심히 찾아보고 해서 샀는데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6단 우드 셀프를 설치할 예정인데 하는 김에 안에 저희 쉘터도 정리를 좀 한번 하려고 합니다. 와, 이 모든 걸다 바깥으로 빼내고 다시 해야 돼서 좀 깜깜하긴 한데요. 일단 감성을 위해서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에 있는 짐을 다 바깥으로 뺐으니까 그놈의 감성이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자, 넣고 또 짧은 다리를 양쪽에 아까 제가 바보처럼 짧은 다리로 세팅을 했었는데 짧은 다리는 양쪽 사이드 당연한 얘기죠. 밑에가 좀안 맞는 것 같으니까 밑에 조절할 수 있는 그 나사를 풀러서 고정을 해서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여기도 나무 위에 얹고 붙여서 완성을 했습니다. 참 쉽죠? 이제 여기에 저희가 또 소품들을 올려가지고